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스케이트보드 콘텐츠는 아니고, 아 혹시 몰라 스케이트보드 탈 수도 있고, 이사 간 지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동안 이동을 못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사 가기 전 집에 그대로 스쿠터가 방치되어 있어요. 스쿠터가 좀 있어야 스케이트보드 파크를 좀 다니면서 이제 보드도 좀 타고 스팟을 좀 찾아다니기도 할 텐데, 스쿠터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거의 반년 만에. 아파트 단지에 뭐라고 들어가야지? 그냥 거래로 하고 들어가야 되나? 그냥 열려있어. 누가 안 훔쳐가고 잘 있겠지? 이쯤인데 과연... 있어 그대로 있어. 근데 위치가 좀 옮겨진 것 같아. 내가 분명 여기쯤에다가 여기쯤에 됐는데 누가 위치는 좀 옮겼네. 일단 키 열쇠. 열쇠를 가져다가 역시 방전됐어. 라이트는 들어오는데?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돌리면 뭔가 여기서 띠 해야 되는데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. 배터리를 꺼내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다 준비해 왔거든요. 일단 충전기 내가 이것도 갖고 왔지. 이게 있어야 여기를 이제 딸 수 있는데, 이거 열면 배터리를 일단 빼긴 뺐는데 뭐야 이거 떨어졌어. 충전기는 가져왔는데 이걸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없더라고요. 이거 지하주차장에 좀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는데, 그래서 관리실에 일단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충전할 수 있는지.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는 걸로. 다행히 여기 외부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콘센트가 있어. 여기서 좀 충전하면 될 것 같아. 꽂으면 충전 중. 이제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? 일단 스쿠터를 아까 그 배터리 충전하는 것 쪽에다가 옮겨놔야 될 것 같아. 시간이 없어서. 시간은 항상 없어. 가자. 빨리 가야 돼서 그만 충전해야 되는데, 어떡하지? 이렇게 분리하고. 다행이다. 집에 가면서 시동은 안 꺼지겠지? 시동이 걸려서 다행이네. 일단 짐을 바리바리 싸놓고, 바람이 괜찮거나 살짝 좀 빠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. 가볼까 그러면? 그냥 시동 최대한 안 끄는 걸로 해서, 아마 이 크레스타 방식 이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됐다, 가자. 이게 사실 스쿠터는 둘째 이유고,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동탄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파크에 잠깐 들리려고 왔습니다. 아이고, 스쿠터가 시동 한번 끄면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못 끄겠네. 끌고라도 가야겠다 스쿠터를. 일단 시동 켜놓고, 불안하니까. 여기는 동탄 신리촌에 위치한 엑스게임장이에요. 이곳은 제가 2년 전에 이사 오면서 만들고 있는 거를 봤어요. 발견하게 됐는데 파크가 꽤나 잘 만든 그런 느낌. 일단 바닥이 너무 좋아요. 부드러운 느낌. 디크시오브가 너무 부드러워. 처음 보드 타는 사람들도 그렇고, 초중급자 뭐 고급자 할 거 없이 여기서 재미있게 보드 탈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바닥이 일단 너무 좋아. 이 파크가 괜찮게 느낀 건, 이게 두꺼운데 엄청 낮은 레일이에요. 이게 보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면 틀 정도 되는 높이라 연습하기 진짜 너무 좋고, 매뉴얼 패드 같은 박스가 있어요. 옆에 라인이 이제 둥근 레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스케이트보드 뿐만 아니라 스쿠터 뭐 BMX까지 이거 다 이용하는 그런 기물이에요. 그리고 가운데 피라미드랑 박스 있고, 저 끝에는 뱅크, 여기에는 커터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탈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저 대교가 햇빛을 좀 막아줄 것 같이 생겼는데 햇빛 전혀 안 막아줘. 좀 완전 해질녘쯤 되면은 저게 햇빛을 가려줘가지고 괜찮긴 한데 너무 짧아요. 좀 타다 보면 바로 해가 져버려. 그리고 제가 저번에 프론트사이드 힐플립을 타면서 신발이 그냥 옆에가 다 찢어졌어. 신발을 새로 구매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항상 닳기 때문에 새 신발을 사면 당연히 좋겠지만 중고 어플, 중고 매물들 올라오는 그런 어플들 있잖아요. 거기서 검색을 해서 진짜 싼 거 뭐 2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 되는 스케이트보드화를 좀 구매해서 신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도 250 사이즈 자노스키를 구매했는데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 스웨이드 재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도착한 거 보니까 그냥 캔버스예요. 캔버스 그냥 면. 양말이 빵꾸가 나니까 일단 그래도 갈아 신고 보드는 타봐야 될 것 같아. 이 사람은 패션화로 신어가지고 그냥 저렴하게 올라온 것 같아. 이거 2만 원에 구매했어요. 2만 원.
뭔가 밑창이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는데? 뭘 뜯어냈나? 아, 일단 사이즈는 맞아. 제 자노스키 이거 신발을 좀 좋아하거든요. 발이 되게 얄쌍해. 그냥 발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좀 괜찮거든요. 근데 두꺼운 신발들이 있어. 그거는 좀 뭔가 발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게 좀 되게 크고 둔감한 느낌? 되게 열심히 탔네. 다 뜯어지고. 신발은 보통 여기 옆에 같은 경우에는 뜯어지면 블루건 같은 걸로 보수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 이거 밑창이에요. 밑창이 좀 많이 달면 보드 위에서 이제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때 신발을 좀 바꾸는 편이에요. 일단 고. 아, 시간이 많으면 이 피라미드도 연습하고 싶은데 매뉴얼뿐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타고 치고 빠져야 돼. 또 스쿠터 타고 또 집까지 또 가야 돼서. 헤일이 다 자세는 이상했는데 바로 성공했네. 새 매뉴얼이 프론트사이드 50였다면 노즈 매뉴얼이 백사이드 50 같은 느낌. 그만큼 더 어렵고 난이도 있는 매뉴얼이에요. 그것까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앞발로 매뉴얼 잘못 걷는 거 아니겠지? 이걸 못 버티다니. 아, 안 돼. 타긴 타는데 너무 힘드네. 매뉴얼도 매뉴얼이 엄청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균형 엄청 잘 잡아야 되는 기술이어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엄청 엉성한데 진짜 매뉴얼 진짜 잘하는 스케이터들 영상들 보면 매뉴얼만 해도 진짜 멋있거든요. 되게 아슬아슬하고 되게 아무튼 되게 멋있어. 저 같은 경우는 끝에서 그냥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인 뭐 샤빗 아니면 플립 아웃 뭐 아니면 스핀 아웃 이런 거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. 그거를 진짜 잘하는 스케이터 진짜 멋있게 하는 스케이터가 또 국내에 엄청 많거든요. 그 중에 민구리라는 스케이터가 있어요. 인스타에 찾아보면 요즘에 뭐 서핑하는 것 같은데 그 피드를 보면은 매뉴얼이 좀 간혹 나와요. 매뉴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. 알리도 되게 당연히 멋지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런 매뉴얼 같은 기술을 하면서 몸의 밸런스를 또 더 되게 미세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습을 하면 더 좋다. 일단은 저는 헬 매뉴얼이랑 노즈 매뉴얼 하는 정도의 스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연습할 때는 더 많은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뭐 플립 아웃이라든지 스핀 아웃 이런 거. 일단 타긴 탔으니까 서둘러 가야겠다. 그리고 신발이 매뉴얼 몇 번 했다고 벌써 이거 틀어주려고 그래. 이게 지금 스웨디어도 이 정도였나?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엔 그냥 알리만 해볼까? 그래서 몇 번 했을 때 틀어지는지.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살 때 재질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런데 또 재질마다도 또 달라. 또 이렇게 생긴 재질이어도 엄청 튼튼한 게 또 있더라고요 보드 와중에. 아니 지금 가려고 했는데 저기 스케이터가 가는 상황이라 말 걸기도 뭐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야겠다. 근데 엄청 포스가 느껴지는데 여유로움이 엄청나. 여기서 집까지 30km인데 잘 갈 수 있겠죠? 오, 탄다 여유로움. 오, 되게 스무스. 고글을 껴야 되는데 이 장거리는 잠깐 멈출까? 일단 가자. 소리가 잘 안 들려. 망했다. 망했네. 이 고글 낀다고 시동을 껐는데 다시 안 켜져. 어떡해. 시동 끄는 게 아니었는데. 어떡하냐.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. 큰일이다. 어떻게 해야 되지. 시동을 끄면 안 됐는데. 저기 이디야 커피숍에서 한잔하면서 충전해야 되겠다. 배터리. 미치겠네. 그래도 배터리 충전기랑 술을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다행이다. 어떡하냐. 충전 될 줄 알았는데 충전이 안 됐네. 아니 이디어 들어가서 배터리 충전한다고 이거 충전기 가져온 사람이 과연 있을까? 저기 배터리 좀 충전해 주시겠어요? 당기시오. 시동 걸렸어. 빨리 준비하고 가야 돼. 당연히 시동 켜서 다행인데 이제 꺼먹으면 큰일이네.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기름도 못 넣겠네. 기름은 많이 있어서 다행인데 이제 실수도 용납될 수 없어.
다 가자 가자. 와, 56,000을 넘었네. 아, 갈 길이 멀다, 갈 길이 멀어. 와우, 드디어 우왕 평촌. 와, 아까 해가 쨍쨍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해가 졌네. 졌어.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동네에는 도착했어요. 아,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어.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. 지금 또 명절이어가지고 더 걸리는 것 같아요. 와, 대박, 드디어 도착. 어? 잠깐만. 오! 오, 충전이 됐나봐. 이곳은 비산체육공원인데요, 여기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기로 해가지고. 와, 35km 거든요? 아까 거기 오토바이를 놨던 곳 아파트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거의 35km인데 와, 거의 1시간 반 만에 온 것 같아. 스쿠터를 무사히 잘 갖고 왔습니다. 앞으로는 이 스쿠터 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스팟도 좀 찾고 스케이트보드 파크도 좀 돌아다닐 것 같아요. 다행이네. 그래서 사고 없이 무사히 와가지고 일단 핸드폰 배터리도 다 떨어졌어. 그래서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. 무사 도착. 안녕. 뭐야? 됐지? 어? 야. 오케이.